청와대와 해외 공관 그리고 국정원에서 국가 안보와 균형 외교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제 국민 한 명 한 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결과와 실적으로 보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오늘 컨디션? 덥지만 괜찮아. 아닌데? 더워도 좋아. 뭘 좋아해요? 냉콩국수죠. 삶이 힘들 때 하늘을 봐요. 내게 안보란 산소 같은 것. 인천 부평을 정감이 넘쳐. 나의 좌우명 끝까지 잘해. 이 사람의 이제 경력상을 보면은 좀 일 좀 부려먹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당신 여기 와서 뭘 할 건데, 그리고 부평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인천에서 4년 정도 투자유치특별보좌관 하면서 인천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가 됐다고 자신을 합니다. 하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저를 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벼농사가 잘 되는 나주라는 곳에서 자랐고 삼남이녀의 둘째인데요. 그래서 뭐 둘째가 원래 좀 말 잘 안 듣잖아요. 자유분방하고 부모님 속 많이 썩히잖아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5월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수배 당할 때까지는 부모님 모르셨죠. 경찰들이 저희 집에 문 두드리고 새벽에 차가 찾아올 때 그때서 아셔가지고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26살에 제가 수원교도소에 있을 때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죠. 가남으로 돌아가셨는데 기대를 저버린 아들 탓이다고 생각해서 늘 그 부분은 좀 저에게는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김민석 의원이 돼 있더라고요. 글도 쓰고 또 정책 건의도 드리는 그런 팀 한번 하지 않을래?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제안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영관 장관 등과 함께 노무현 후보의 안보 담당 팀으로 들어갔죠. 제일 뿌듯했던 거는 역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3개의 합의문을 채택을 했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 행동 방향에 대한 합의, 그리고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는 합의, 그다음에 북한 영변에는 핵 시설의 일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능화시키는 합의까지 이제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했다 하는 점이고, 대통령께서 이러한 역할을 이제 이쁘게 봐주시고 아주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가능해요. 어떤 문제든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개 임기 후반 가면은 팍상 늙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치 신선처럼 사람이 바뀌시더라고요. 표정도 더 온화해지시고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시고 되게 안 그렇거든요. 이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라는 걸 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게 됐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5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검찰에 복압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제가 안보 문제를 담당해서 굉장히 강한 편인데 그렇네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대학생의 질문입니다. 부모 생일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아하실까요? 바로 대학생 당신의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 좀 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아빠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너희 둘이야. 꼭 좀 찾아와라.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특별 예우에 관한 법인데요. 젊으신 분이 75세,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82세, 85세까지 되셨어요.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그 기여금은 지금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1호 법안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자가 너무 높아요. 이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금융 비용을 낮추는 이런 진짜 이 국회가 다 나서서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실제로 해결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륙 국가다. 대한민국은 해양 세력이면서 동시에 대륙 세력이다. 이 해륙 국가 대한민국이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또 동북아 전체의 중심이 되는 평화의 중심이자 경제의 중심이자 미래가 샘솟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평화 지향 협력 외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박선호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박선원.